여러분 안녕하세요. 둥지 언니입니다. 젠틀정입니다. 제 남편이 또 자동차 전문가잖아요. 아, 벌써 전문가야. 그래서 카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카푸어라는 단어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카푸어가 대체 뭐예요?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돈 없는데 차 산 사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차는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차를 샀는데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차 때문에? 차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돈 때문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카푸어라고 하죠. 사실 뭐 차를 사는 거는 본인 자유지만 그치. 그냥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카푸어 하면은 뭐 수입차만 떠올리는데 사실은 국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지. 본인 형편에 안 맞는 차를 많이 고르죠, 국산차도. 근데 이제 저는 뭐 수입차에서 근무를 했었었기 때문에 수입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차 구매하는 사람 중에 카푸어 유형인 사람들은 보통 차를 어떻게 사요? 현금으로는 절대 안 살 거 아니야. 현금으로는 못 사죠. 유예 할부, 유예 금융 리스 들어보셨어요? 유예해 주겠다. 그러니까 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대출 약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갚을 수 있도록 유예시켜 주는 상품을 뭐 유예 할부, 유예 금융 리스라고 해요. 차값의 막 60%를 많게는 65%까지 나중에 갚을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꼭 그 상품을 구매를 한다기보다는 그 상품을 통해서 유입이 많이 되죠. 수입차 시장 쪽으로. 그게 돈 없어도 사기 편한 시스템인 거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월 불입금을 최대한 낮춰줄 수 있는 상품인 거예요. 수입차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의 차값이 한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정도 돼요. 뭐 할인까지 감안했을 때 5천만 원에 60%를 유예를 해준다. 그러면 3천만 원을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갚을 수 있게 뒤로 밀어주잖아요. 그랬을 때 선납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월 불입금이 한 70만원 초반대 정도 될 거예요. 5천만원짜리 차가. 그냥 한 푼도 안 내고 월 70만원씩 내면 탈 수 있는 거야, 이 차를. 그 보통은 월 납입금이 싼 것만 생각하고 와요. 그거는 지금 현재만 그런 거지. 나중에 더 고통스럽지.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 3천만원이 생기는 건데 차값을 5천만원으로 쳤을 때 그러면은 보통은 차를 살 때 내가 나중에 형편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차를 사지 나는 나중에 거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차를 사진 않아요. 그렇잖아.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나아질 거 생각하지 안 좋아질 거라 생각은 안 해요. 계약 기간이 3년이다. 그럼 3년 뒤에는 3천만 원이 생기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길까요? 그러니까 형편에 정말 맞지 않는데 그 차를 산 사람이 나중에 3년 뒤에 3천만 원이 있냐고 없어? 안 생기겠죠. 근데 갚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드물지. 근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차를 사냐? 이 차를 팔아서 나중에 그 돈을 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 납입금을 한 3년 동안 내고 타다가 월 납입금이 적으니까 그때까지만 타고 그냥 팔면 되니까 나 이 차 안 타겠다 3년만 타겠다 그럼 괜찮네.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월 납입금 싸게 내고 내가 타고 싶은 차 타고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3년 뒤에 팔아가지고 갚으면 뭐 그 다음에 차 안 타면 되지. 그리고 또 다른 차 타가지고 또 월 납입금 뭐 70만원 이렇게 된 다음에 새 차 사. 그 다음에 한 3년 타. 또 팔아. 계속 그렇게 해서 3년씩 갈아타면 되겠네. 그러니까 저렴한 금액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5천만원짜리 차가 3년 뒤에 3천만원 받을 수 있을까? 아, 중고 값이 3천만 원이 돼 있다는 보장이 없다. 차를 팔아서 3천만 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거보다 보통 적어요, 그럼? 적죠. 막상 팔아보니 그게 안 될 거예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치밀한 사람은 내가 1년에 한 몇 킬로 정도 탈 거니까 3년 뒤면 이 정도 주행거리 되겠네? 그러면 이 차가 주행거리가 이 정도 됐을 때 얼마 정도 하는지 보자. 그래서 이제 중고 사이트 들어가면 한 3천만 원 정도 하네?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겠다. 손해는 안 보겠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하죠. 근데 막상 팔아보면 그게 되냐고. 왜냐면 자기가 직거래로 판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직거래도 힘들고 중고 매매 상사에도 넘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마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지. 몇백이라도 내가 더 내야 되겠네. 그럼 결국에는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케이스인 거예요. 보통은 손해를 엄청 많이 보죠. 그리고 월 납입금이 낮지만 이자가 제일 비싼 상품이 유예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예된 금액에서도 이자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꽤 많겠죠. 실제로도 제일 이자가 많은 상품이에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거죠. 근데 접근성은 가장 높은 상품이에요. 월 납입금은 싼 거 같아서 내가 탈 때 막상 돈을 적게 쓴다는 느낌이지만 사실은 이자를 굉장히 비싸게 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돈을 한꺼번에 갚거나 아니면 얘를 팔아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랄 수가 있어서 내 돈을 더 보태야 될 수도 있는 그럼요. 거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팔고 상환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팔지도 못해. 몇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 생긴다니까. 내가 3년 뒤에 몇백만 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없는 사람들도 있어 실제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뭐 60개월 할부 이런 걸로 선택 많이 하는데 개월 수가 길어질수록 이자가 비싸. 이자가 좀 비싸죠. 퍼센티지가 높아져요? 아니요. 퍼센티지는 낮아지는데 이자를 내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가 더 비싸죠. 그나마 그래도 60개월 할부로 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아. 근데 유예 금융 그거보다? 근데 유예가 이제 가장 최악이죠. 차 종류나 금융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월 9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런 상품들도 있어요. 꿀이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타고 싶었던 차가 어쨌든 내가 뭐 선납금을 내야 되지만 월 불입금이 98,000원? 그러면은 좀 혹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지. 다 전화하겠다. 물론 이제 그런 상품으로 꼭 구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광고가 나왔을 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광고들을 보고 수입차 시장으로 유입이 많이 되죠. 그러면은 무이자 할부 있잖아. 무이자 할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똑같이 할부면은 이자를 안 내는 거잖아. 무이자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시작하면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무이자 할부 때 차가 많이 팔립니다. 요즘은 근데 사람들 많이 알 거예요. 무이자 할부라는 게 이렇게 조산모사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수입차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무이자 할부라는 거는 제 채널에도 무이자 할부 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할인이 500만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그거를 원래 차값에 할인을 해줬었는데 이번 분기 때는 판매가 좀 많아야 돼. 그럼 뭔가 타이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무이자인데 원래 할인해주던 금액을 이자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할부를 이용했을 때 이자가 500만원이 나오게끔 설정을 해. 예를 들면 선납금 30% 그 다음에 대출은 70% 쓰셔야 됩니다 라고 금융상품을 만들어요. 물론 파생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기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자가 500만원이 나오게끔 설정을 해요. 원래 할인해줘도 500만원을 이자를 상쇄시켜주면 그게 무이자잖아요. 그냥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 원래 할인해주던 금액이야. 사실 무이자를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와 무이자다 그러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 나 무이자다 이렇게 똑똑하게 샀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네. 필요는 없는 거죠. 똑같은 거네 결국에는. 결국은 그냥 차값을 할인받고 할부를 하시나 무이자 할부를 하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무이자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무이자 할부를 진행하더라도 현금으로 사는 게 제일 쌉니다. 현금으로 사는 게 제일 싼 거를 알고 무이자로 진행하는 거랑 현금이랑 똑같아 정신승리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금이 더 싸다 결과적으로 그치. 훨씬 근데 보통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비용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눠서 내고 내가 그 돈으로 뭐 기회비용을 이용하면 되지 비싼 차를 사면서 기회비용을 운운한다? 그건 조금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 필요 없고 그냥 차를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나요? 지금 뭐 카푸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싸게 사는 방법 이러니까 좀 매칭이 안 되는데 아니 그냥 현금으로 사는 게 제일 싼 거 말고 다른 방법 구매 방식을 떠나서 그냥 싸게 사는 방법 이거를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영상이 나올 거예요. 뭐, 차 싸게 사는 방법? 언제 사면 더 싸다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영상들이 많아요. 월 말에 사면 싸다 이게 제 가장 기본적인 의견이고 그 다음에 뭐 물량이 뭐 어느 정도 들어올 거고 판매량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할인을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측은 다 틀린 말이에요. 틀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맞을 수는 있겠지. 우연히? 우연히 맞을 수는 있어요. 아 내가 이때까지 예측했던 거는 확률 뭐 70%입니다. 70%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가 틀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는 브랜드 관계자들도 몰라요. 언제 할인을 더 많이 할지. 확실한 거는 첫 번째 그 모델이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직전 모델이 풀체인지 될 때 그 직전에 가장 쌉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끊임없이 비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더 싸게 해주는 사람 찾는 거네. 찾는 방법밖에 없어. 누군가가 5월달에 더 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지 마세요. 막 이런 영상들 많아요.
그거는 전부 틀린 말이에요. 맞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거를 믿을 필요는 없는 거지. 그냥 내가 원하는 시기에 여기저기 전화로 비교하시면 돼요. 전화로. 그럼 전화로 해서 내가 이 차가 사고 싶은데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해. 견적을 보내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돼. 갈 필요도 없네? 난 가야 되는 줄 알았지. 요즘은 잘 안 가요. 마지막에 차가 어떤지 보러 가는 단계인 거예요, 그냥. 전화로 요즘 다 비교를 합니다. 뭐 어떤 플랫폼이 됐던 전화가 됐던 비교를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싸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은 없어요. 아, 1200 할인 받았어 그랬는데 누군가는 1220만원을 할인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은 없어. 그냥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아, 이 정도면 적당하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비교를 하다 보면 다음 달에 더 싸지 않을까? 그렇게 또 넘어가다 보면 페이스리프트가 될 때가 됐네. 그럼 그때가 더 싸지 않을까? 이러다 보면 이제 평생 차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는 살 때도 중요하지만 팔 때가 더 중요해요. 팔 때. 살 때 막 뼈 빠지게 비교해보고 발품 팔아가면서 막 차를 샀는데 나중에 팔 때 그냥 홀라당 팔아버렸어. 비교도 안 해보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팔 때도 여기저기 비교를 해보고 요즘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 워낙 잘 돼 있어요. 이제 그런데 비교를 해보고 파는 게 더 중요하죠. 아니면 내가 직거래를 하던가. 네, 오늘은 남편과 함께 카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